한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한 재능 기부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림에 담아 선물하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하얀 종이에 세심하게 그려진 어르신의 모습. 완성된 그림에는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이 알록달록한 색감과 함께 담겼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박세용 씨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손자 같은 박 씨의 초상화 선물은 평생 간직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진짜 손주가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손주는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정장 얌전한가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요. 소집 전 일본에서 만화가를 준비하던 박 씨. 자신의 재능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초상화를 선물하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자 근무 시간에는 성실하게 임무에 집중하고 퇴근 후 본인의 시간과 사비를 들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 씨의 선행에 요양원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평상시에도 여기 나오신 걸 즐거워하시지만 우리 박세영 군이 오면서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의 활력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박 씨가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그린 작품은 모두 11점. 소집 해제일까지 노력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어르신을 화폭에 담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복무하면서도 좀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어르신들의 미소라든지 행복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으면 참 가치 있겠다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 남은 어르신들을 최대한 많이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회복무요원의 아름다운 재능 기부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